안녕하세요. 감성 캠핑을 꿈꾸고 있지만 현실은 난민 캠핑 중인 하이웨이 TV입니다. 오랜만에 장박용 쉘터를 하나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제품은 캠핑칸에서 나온 카멜레온 쉘터입니다. 지금은 단종이 됐지만 그래도 중고장터에서도 꾸준하게 인기를 끌고 있는 제품인데요. 오늘 한번 제가 직접 피칭을 하고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겠습니다. 카멜레온 쉘터는 워낙 대형 쉘터이다 보니까 팩다운을 먼저 하고 피칭을 하시는 게 조금은 수월합니다. 대형 쉘터 팩답게 아주 튼튼한 걸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안 들어감. 어차피 오늘은 풀 패킹은 하진 않을 겁니다. 안 찍힐 것 같지? 다 찍혀. 오늘 안에 끝나나요? 그렇게 얘기하면 아무도 이거 안 사겠다. 피칭이 어려워요 이러면서. 힘듭니다. 노동요라도 틀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춤추는 거 찍었는데? 아니 노동요를 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고정해가지고 뭐 따라다단 따단 이런 거 해야지. 와, 이걸 들 수 있을랑한 문제다. 도와줘야 합니까? 거기 들어갔어. 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이렇게 들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세운 후 폴대를 연결 고리에 꽂아서 고정을 해 줍니다. 이러면 거의 50% 완성됐어요.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고리를 폴대에 연결을 해 줍니다. 보이는 구멍에 폴대를 두 개를 세워주면 됩니다. 그리고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카멜레온 쉘터에 피칭을 완료를 했고요. 이제 안에 들어가서 한번 전체적으로
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전면에는 커튼형 우레탄 창이 옵션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걷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안에 들어가 볼게요. 자, 안에 들어와서 보시면은 실내 공간감이 어마어마합니다. 개연상으로는 길이가 거의 8m 가까이 되고요. 폭이 4m, 높이가 2m 20 정도 되기 때문에 아주 넓은 공간감을 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쉘터의 문은 4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 둘, 반대편에도 4군데가 되어 있고요. 문마다 전부 다 이렇게 우레탄 창이 되어 있어서 한겨울에 사용하는 데 있어서 답답함 없이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지 아쉬운 거는 메쉬 창이 없기 때문에 사계절용으로 쓰기에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중간중간에 보면은 이렇게 외빈 고리들 많이들 달려 있어 가지고 용도에 맞게끔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에 보시면은 이쪽도 오픈이 가능한데요. 여기는 화목난로. 화목난로 사용할 때 연통을 낼 수 있는 공간이 나와 있습니다. 재질 자체가 면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뭐 물론 결로나 이런 부분은 좀 덜할 거고요. 캠핑칸에서 이 카멜레온 쉘터를 왜 단종을 시켰는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계속 생산을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금까지 카멜레온 쉘터를 피칭을 하고 간략하게 소개해드린 하이웨이 TV였고요. 다음엔 저 또 다른 텐트를 가지고 아니면 다른 영상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